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약간 흐려지니까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요. 두부동에 있는 다육들의 향연이에요. 와, 여름철인데도 정말 예쁜 아이들 많죠.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명암도 한번 보고 가고요. 네. 여기 위치가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전화번호가 010-3616-1837이에요. 네, 가까이 계시거나 근교에 계시면 방문해 보셔서 예쁜 아이들 한번 힐링해 보시고요. 또 뭐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눈으로 한번 힐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매번 여기 올 때마다 네, 버클리금이 아주 멋들어지게 심어져 있습니다. 네, 여름인데도요. 어쩜 이렇게 예쁜지. 아, 이 아이 보고 있으면 또 버클리금 예쁜 아이를 품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죠. 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네, 라자가 금이죠. 어마어마한 대품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건너뛰면요. 여기는 미소 화분에 네, 워커 신발 화분에 버클리금이 심어져 있는데요. 생얼이 엄청 많아요. 네, 요 금기가 살짝 네, 들어가고 생얼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와, 저쪽으로 예쁜 아이들이 많지만 또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와, 습지야. 네, 습지야가 네, 사두예요. 네, 사두. 와, 저 꽃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정말 황홀할 정도로 예쁘죠. 요 아이가 네, 저희 집에 무너진 아이네요. 레드탑이라는 아이인데 색감이 상당히 예쁜데 여기 레드탑이 있습니다. 요거 2만원이네요. 가을 되면 정말 예쁜 색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레드탑이라는 아이 약간 통통하게 물들어 있네요. 그리고 와,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샤프티 같은데 어마어마한 대풍 군생이네요. 네, 요런 큰 아이들이 네, 얼굴도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5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예전에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요즘에 다육 아이들 품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가격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아주 큰 사이즈, 한 15cm가 넘는 사이즈인데요. 네, 5만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방울복랑금 매번 볼 때마다 너무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쁘죠. 와, 정말 색감 라인도 예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네, 10만원씩에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몽글몽글하니 굉장히 많이 네, 모여져 있어요. 또 하나에만 들은 아이인데 제일 앞쪽에 있는 아이라서 제가 들었습니다. 방울복랑금,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만 네, 사신 방송을 진짜 하고 있네요. 10만원이네요. 너무 예쁘죠. 또 뭐 안 예쁜 아이도 보여드리고 네, 예쁜 아이도 보여드리고 그죠. 아, 저기는 네, 초록이네. 네, 레이첼 철하네요. 파랑색 군생도 저기 있고 여기 네, 외두로 된 아이 파란색 군생 2,000원 포트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냐면요. 정말 사신 방송 맞아요. 섭지야 외두인 아이들이 4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눈사람 모양 하고 있는 요 아이는 가격대가 없네요. 아, 너무 귀엽죠. 요거 보세요.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진짜. 어쩜 요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기 제가 온 이유가 짧은 잎 적성이에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네, 대풍 군생들이 5포트가 저렇게 있습니다. 와, 정말 네, 속이 약간 네, 그렇네요. 자, 요거 너무 예쁘게 지금 잘 자라주고 있어서 여기 사장님께서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기 맑은 아이 주아이가 로우 철아인가요? 요 주아이도 약간 대품에 가까운데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색감은 좀 빠졌어요. 그리고 끊지 않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또 가볼게요. 요 아이는요, 우주목금입니다. 우주목금이 생각보다 무던하게 잘 자라주던데요. 약간 상처가 있는데 요거 24,000원이네요. 예쁩니다. 예뻐. 그리고 요 아이 보세요. 웃음이 나옵니다. 리틀 장미 금이에요. 요 아이도 은근히 생명력이 강하고 예쁘더라고요. 요거 5,000원씩에 판매하고 있는데 요거 품고 싶네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네, 요렇게 아주 쭉쭉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두 아이가 더 있어요. 네, 요거 네, 쑥 자라서 네, 7렐레 8렐레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 네, 리틀 장미금 가격은 4,000원이에요 네, 요 아이도 상당히 예쁜데 네, 이름표가 없습니다. 데이비 같은데 뭐 요런 거는 얼마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몇천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와,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데이비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잖아요. 루비 도나예요. 와, 색감 정말 예쁘죠? 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빨갛게 볼을 붉히고 있네요. 네, 빨간 사과처럼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루비 도나 가격은 5,000원이에요. 이야, 이것도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네, 이두인 아이, 이 아이가 멀로네요. 멀로, 네, 쌍두입니다. 요거 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잘 달궈진 아이 같아요. 아, 요거 빨갛게 물들면 정말 매력적인데, 요렇게 여름에는 요런 모습이어도, 네, 가을 되면 아주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와, 요 아이 너무 신기한 아이, 버컬리가요, 물들미 살짝 나와요. 요거는, 네, 약간은 좀, 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군생인데 자고 뽀글뽀글 달고 있습니다. 3만원인데, 뭐 색감 때문에 제가 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 꽃대가요, 이게 헤이즐넛 향이 나요. 요 꽃대 맡아보시면 정말 신기하기도 납니다. 요거 네, 홍페페예요. 네, 빨갛게 이렇게 네, 잎사귀를 모으고 있는데 네, 가격은 요거 6,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네, 꽃대 요거 필 때 그 향을 맡아보시면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와, 요 아이는 네, 사과꽃이라는 아이인데요. 대품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가격이 몸값이 조금 있어요. 예전에 들어왔던 아이인 것 같은데, 와, 요 아이는 여기 네, 자구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꼬물꼬물하게 입장이 작고 뒤에 입장은 또 아주 얼큰이 길게 있는데, 암튼 사과꽃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요거는 약간 상큼해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는 제가 이름이 낯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름이 파티 철아라는 아이예요. 뒤에는 네, 가격표도 있습니다. 초록인데요. 네, 24,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는 네, 구찌라는 아이, 네, 명품 아이가 나왔네요. 네, 구찌가 그거는 네, 18,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지금 숙이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 흔들림이 좀 전에 있었어요. 아, 저기는 볼켄시금 색감 너무 예쁘네요. 이야, 하우스라서 네, 확실히 물을 조금 덜 먹이니까 네, 색감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저기 네, 키싱이란 아이예요. 대풍 군생. 와, 색감 예쁘죠. 저거는 네, 몸값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예쁘네요. 네, 이 아이는 하월시야. 와,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가다가 길을 멈췄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야,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군생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네, 가격이 네,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요 아이 보카사나라는 아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가격 3만원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보카사나 지금 초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진보라로 물들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네, 요 아이는 정말 여름이 생각이 안 나는 얼굴을 하고 있네요. 네, 온솔로 금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10,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보고 있으니까 정말 아주 땡글땡글해요. 아유, 예뻐요. 온솔로 금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제이드스타. 요 아이는요, 정말 생명력도 강하고, 네, 번식용도 좋고, 네, 적심해도 자고 잘 달고, 아주, 네, 무던한 순둥이에요. 제이드스타. 요 가격은 16,000원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나쁘지 않죠. 너무 예쁜데요. 제가 볼 때는. 야, 제이드스타예요. 요거는 얼큰이 약간 빨간 색감을 드러내고 있고, 여기 두 아이는 조금 작은데 색감은 네, 요 아이가 더 예쁘죠? 자, 요거 큰 얼큰이 네, 1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은 아이인데요. 프랭크예요. 프랭크. 10,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색감이 정말 황홀할 정도로 예쁜데요. 이거 잘 키워 보시면 정말 기쁨을 주는 아이예요. 가을이 되면 요렇게 10,000원씩 하는데 사이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런 아이들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이 빨간둥이 아이들이 살짝은 까칠함은 좀 있습니다. 네, 요렇게 네, 프랭크 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아비유라는 아이예요. 너무 예뻐서 제가 또 네, 사심방송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땡글땡글한 아이도 있어요. 네, 가격은 몸값이 조금 있는데요. 그 아이가 네, 20,000원이네요. 이거 탐나네 진짜.
어쩜 이렇게 땡글땡글한지. 요거는 초록 색감이 강하고요. 여기는 붉은 색감이 살짝 있습니다. 네, 아비유란 아이예요. 2만원이에요. 와, 예뻐요. 이게 사이즈는 한 8cm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사이즈가 요 사이즈이고, 요건 중간. 요거는, 네, 아, 요거랑 비슷하네요. 네, 아비유란 아이였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가, 네, 홍치아 철아라고 하던데, 세도이 데스네요. 어, 요것도 땡글땡글해졌습니다. 어, 요거 2만원이네요. 야, 요것도, 네, 예쁘죠. 아우, 네, 색감이 정말 황홀할 정도로 예쁩니다. 네, 세도이 데스 금이에요. 가격은 2만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파인 로즈란 아이예요.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이거 오두인데, 네, 오두인데 가격은 3만원이에요. 어, 묘하게 매력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 완전 초록일 때는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근데 와, 색감이 들어가니까 눈길이 저절로 갑니다. 너무 예쁘죠? 차가, 네, 큰 차가 지나갈 때는 도로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워요. 그리고 오두식이네요. 네, 파인 로즈라는 아이. 네, 가격은 요거 3만원씩입니다. 네, 저는 요 아이, 크림 로즈라는 아이, 요 아이가 개인적으로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요거 많은 식인데 물들 때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크림 로즈. 작은 아이고요. 또 여기서 작은 아이 중에 탐나는 아이가 제 취향입니다. 요 아이, 핑크 스팟이란 요 아이. 요거 가을 되면 정말 예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예, 말랑말랑한 비닐에 들어가 있는데, 요 꺼내기가 조금 그래요. 요거 가격은, 네, 10,000원인데, 와, 요거 사고 싶어요. 네, 10,000원. 너무 예뻐요, 정말. 그리고 또 요 아이 갖고 싶은 아이가 핑크 스텔라. 너무 짱짱하고 예뻐서 제가. 그런 아이들, 네, 정말 예쁩니다. 8,000원이에요. 이야, 자구가 도대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8,000원이네요. 자가도 그 소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아유, 뭐, 안 예쁜 아이가 없죠. 네. 말은 그렇게 하고, 그죠? 안 예쁜 아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또 한 아이가 제가 갖고 싶은 아이가 여기서, 아, 요 아이, 엠버로즈. 아, 네, 요거. 정말, 네. 개인 취향입니다. 엠브로즈 요 아이도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땡글땡글한 아이. 저희 집 옥상에는 너무 많이 옷자라 있어서 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10,000원입니다. 엠브로즈. 그리고 또 괴치입니다. 괴치. 요 아이도 상당히 궁금해요. 요 아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원종 아모에나. 요거 10,000원이네요. 요 아이도, 네, 약간의 그 희석미인처럼 교배종인가? 그런 건 다른데. 요거 달구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제가 개치입니다. 개인 취향. 그리고 또 한 아이가 갖고 싶은 아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살펴볼게요. 제가 갖고 싶었던 아이 어디 있더라? 아, 여기서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원조 아모에나가 조금 작은 포트가 있어요. 5,000원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5,000원 구매. 캐라리언. 이두인 아이인데 제가 캐라리언을 예뻐하는데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요거 5,000원이네. 이두인 아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로망이 있던데 로망이 안 보이네요. 로망 참 예쁘던데 땡글땡글하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여기는, 네, 캐롤. 캐롤, 네, 요거 5,000원씩이고요. 홍포도. 아, 홍포도도 색감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네, 6,000원이에요. 그리고, 조심조심. 요거는, 네, 눈망울이란 아이, 눈망울. 요거 8,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니, 아직 초록이라서 예쁜 줄은 모르는데, 요거 돌기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니까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눈망울. 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아, 여기는 외두인 아이가, 네, 캐라리언이 5,000원짜리가 여기 있어요. 5,000원 판매하는 거. 그리고 토스카넬리 요거는 초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가을 되면 예쁜 색감을 볼 수 있습니다. 24,000원 되어 있어요. 이거 손톱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요. 요 아이가, 아, 이게 아가 몽블랑이네요. 네, 자구 따글따글 달고 있는데 아가 몽블랑이 요거는, 네, 작은 포트인데 2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제일 반듯한 아이. 요거는 얼큰이. 요건 약간 철학기가 느껴지는 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네, 아가 몽블랑이에요. 요렇게 작은 아이인데 가격은 2만원이고, 3두이고, 요거는 4두예요.
요거는 네, 2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약간 특이하게 블랙 계열로 굉장히 멋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네, 블랙베어라는 아이예요. 와, 요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예쁘죠? 네, 가격은 10,000원씩입니다. 거의 다 이두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요 아이가 정말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데뷔 철아입니다. 아, 요것도 앞에 생얼 두 개가 있어서 너무 예쁜데요.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요거 10,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이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기, 네, 색감이 너무 예뻐서 봐지는데 호베이금이네요. 호베이금이, 아, 여기 있어요. 가격은 잘 안 보입니다. 자, 호베이금 색감 너무 예쁘죠. 와, 이두인 아이. 그리고 여기 통실한 아이가 또 있네요. 유럽 청금장. 네, 저는 이런 아이들을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무늬가 네,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통통하니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한 5,000원씩 하나. 네, 유럽 청금장이었습니다. 아우, 예쁘네요. 네, 이렇게 제가 네, 개인 사신 방송을 하면서 제 눈에 예쁜 아이들 한번 보여드렸어요. 뭐 창아이들은 더 많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방문에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날씨가 선선해질 때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